네. 이클립스에서요, 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New, 자바 프로젝트. 프로젝트의 이름은요, Lab 8번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인터페이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뭔가 두 개가 있는데 그두개 사이를 연결해주는 뭐 그런 것을 인터페이스, 만나는 부분. 이런 거를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른 내용들은 기본으로 다 사용하시면 되니까 바꿀 거 없어요. 그래서 그냥 finish. 그리고 src 폴더 밑에서 new 하시고요. 패키지 하나 만들겠습니다. azure.java.interface 1번. 인터페이스 1번이라고 하시고요. 네, 패키지를 만드셨으면 그 밑에서 클래스부터 먼저 만들게요. 메인 클래스부터 만들겠습니다. 인터페이스 메인 1번. 이제 우리는 요 부분을 설명할 단계가 됐어요. 이제 요것까지만 설명하면 여기 있는 내용들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패키지가 뭔지 알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클래스 이름이고요. 클래스 이름이고 클래스에 붙일 수 있는 모디파이어 혹은 클래스 멤버들에 붙일 수 있는 모디파이어. 그 다음에 슈퍼 클래스라고 하는 용어가 뭔지 알아요? 그죠?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 조금은 알아요. 다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메인 메서드가 뭔지 알고요. 생성자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 다음에 추상 메서드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슈퍼 클래스가 뭔지도 알아요. 그쵸? 이제 여기 나오는 용어 중에서 우리가 모르는 거 없잖아요. 인터페이스 빼고. 그쵸? 이제 요거 하면 여기까지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 이제 자바에 대한 기본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파일을 만드셨을 거고요. 정리를 먼저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가 뭐냐,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인터페이스를 왜 사용하냐부터 말씀드립니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목적. 목적부터 말씀을 드리면, 팀이나 회사들 간에, 그러니까 같은 회사에 있으면 여러 팀들, 개발팀이 여러 팀이 있겠죠. 그 여러 팀들 간에 그 업무를 나눠가지고 각자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프로덕트는 그 여러 팀들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전체적인 제품을 만들어낼 거예요. 뭐웹 서비스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죠? 뭐 A라고 하는 팀은 뭐 회원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팀, 뭐 B라고 하는 팀은 웹 서비스 중에서, 뭐, 페이에 관련된, 결제하고,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기능을 개발하는 팀. 뭐, C라고 하는 팀은, 백엔드 코어 쪽에 있는, 뭐, 데이터베이스를 주로 다루는 팀.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팀들이 맡은 역할들이 있을 거고요. 그 팀들이 일을 나눠서, 분업해서, 그리고, 서로 협업해서, 하나의 제품, 하나의 서비스, 웹 서비스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회사에서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회사와 회사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개발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어떤 웹 서비스 하나를 개발할 때한 회사만 하진 않아요. 보통 여러 회사들이 같이 또 모여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데이터베이스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 프론트엔드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 백엔드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 뭐, 프로젝트 매니징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회사들이 또 모여가지고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팀들 간에 혹은 회사들 간에 분업이나 협업을 하기 위해서, 메서드들의 메서드라고 하면 메서드는 기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능들의 메서드들의 원형.
원형을 영어로는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그동안 얘기해 왔었던 시그니처. 시그니처라고 하는 용어도 썼었죠. 리턴 타입, 이름, 파라미터. 리턴 타입, 이름, 파라미터. 시그니처라고도 하고 원형이라고도 해요.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잖아요. 메서드라고 하는 거는 이거란 말이에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이 투입이 되고 무엇이 투입이 되고 무엇이 아웃풋으로 결과로 나오느냐. 이게 메서드란 말이에요. 그렇죠? 메서드고 얘가 메서드 이름이 되는 거고요. 얘가 메서드의 파라미터가 되는 거고요. 얘가 메서드의 리턴 타입이 되는 거죠. 리턴 타입과 이름과 파라미터를 알면 어떤 기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능이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이 들어가면 무엇이 나온다 라는 것까지가 정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메서드의 시그니처 혹은 프로토타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메서드들의 원형까지 메서드들의 시그니처까지를 원형을 약속하기 위한 규약이에요. 이게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목적은 이거를 약속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인터페이스의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터페이스의 목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비슷하게 흉내를 내서 코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 비슷하게 흉내를 내서 코드를 만들어 보긴 할 건데 예를 들어서 한 회사라고 할게요. 한 회사인데 A팀, 데이터베이스 팀이 있어요. DB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은 회원 관리를 하는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사한 회사가 카카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카카오예요. 여러분들 그 핸드폰이나 아니면 PC에서 보는 다음 그 서비스 그 화면을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걸 만들려면 회원 관리를 해야 돼요. 신규 회원 등록, 회원 정보 변경, 뭐 회원 정보 삭제, 뭐 이런 회원 관리를 해야 되겠죠. 회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회원들이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DB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한 팀에서 이걸 다 하진 않아요. 그렇죠? DB팀은 뭐 어떤 경우에는 오라클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도 있고 뭐 어떤 경우에는 MySQL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도 있고요.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몽고DB를 또 많이 사용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들을 이용해서 그 뭐 회원 정보들을 저장, 변경, 삭제 등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테이블을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들을 구축하는 업무를 할 거예요. 구축하는 업무를 할 것이고 회원 관리를 하는 그런 팀에서는 이런 화면에서 사용자가 아이디를 입력하고 그다음에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그 정보를 가지고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다가 뭐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작업을 회원 관리팀에서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두 팀 간에 DB팀은 이런 화면을 못 만들어요. 오로지 정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테이블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그 데이터들을 관리를 하고 데이터 백업하고 나중에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하기 위해서 데이터 백업하고 주기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팀이란 말이에요. 회원관리팀은 이런 거를 잘 만들어요. 무엇을 입력을 받아야 될지, 그 다음에 입력받은 값을 가지고 어떻게,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몇 자 이상인지, 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특수문자는 들어갔는지, 숫자는 들어갔는지, 이런 거 체크하고, 이런 거는 회원관리팀이 잘해요. 근데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사용되고 있는지 모르니까 데이터베이스에는 어떻게 입력해야 되지? 요거는 몰라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팀 간에 협업을 해야 돼요.
협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데이터베이스 팀과 회원 관리 팀이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메서드를 만들어주는, 메서드를 만드는 거죠. 메서드에서 시그니처까지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회원 정보를, 신규 회원 정보를 저장한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 저장하는 기능을 insert라고 해보도록 하죠. 두 팀이 회의를 해요. 회원 정보를 인서트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아까 제가 그림, 메서드 그림을 이렇게 그렸었었죠. 네. 메서드란 무엇이 투입이 되면, 인풋, 무엇이 투입이 되면 무엇이 아웃풋으로 나올 것인가, 무엇이 결과로 나올 것이냐, 이게 메서드란 말입니다. 인서트라고 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이냐 약속하겠죠. 아, 회원 정보 줘야 돼. 비밀번호 있어야 돼. 뭐 이메일 있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약속을 할 거란 말이야. 얘네들이 파라미터가 되는 거야. 얘네들이. 그리고 인서트라고 하는 기능이 끝나면, 그러니까 신규 회원 정보를 삽입했다라고 하는 테이블에 저장했다라고 하는 기능이 끝나면 무엇을 리턴을 해야 될까? 무엇을 아웃풋으로 주어야 될까? 회의를 하는 거예요, 두 팀이. 성공 실패를 줄게 라거나, 그죠? 뭐 인서트가 정상적으로 인서트가 됐어, 아니면은 인서트가 실패했어, 이런 식으로 성공과 실패를 주겠다거나, 아니면은 몇 개의 데이터가 테이블에 정상적으로 저장이 됐어 라고 하는 저장된 개수라거나,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공과 실패면 불리언으로 리턴을 할 것이고, 몇 개가 저장됐는지라고 약속을 한다면 인트라고 약속을 하겠죠. 이거는 회의할 때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두 팀이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해서 결국 만들어낸 게 이거를 만들어냈어요. 뭘 만들어냈냐면 성공 실패는 불리언으로 리턴을 해줄게. 그 다음에 회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인서트하는 거야. 회원 정보를 입력할 때에는 스트링 아이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스트링 패스워드가 있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두 팀 간의 약속인 거예요. 두 팀 간에. 이 약속을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이 약속을 회원 관리 팀에서는 여기에다가 인풋을 넣어주기 위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어주기 위해서 이제 화면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이디 입력하세요. 패스워드 입력하세요. 뭐 패스워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입력할까요? 여러분들 이런 화면 많이 보셨죠? 어떤 뭐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거 가입할 때 이런 화면들 많이 보셨잖아요. 아이디 입력하세요. 패스워드 입력하세요. 한 번 더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입할까요? 그래서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 화면에서 입력받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서 회원관리팀은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팀은 실제로 이 메서드를 구현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를 오라클을 사용하고 있으면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SQL 문장을 가지고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데이터베이스에 넣을 수 있도록, 아니면 데이터베이스가 바뀌어가지고 오라클 대신에 MySQL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MySQL에서 사용하는 SQL 문장을 가지고서 MySQL DB에다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입력이 끝난 다음에 회원관리팀에게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알려줄 수 있도록 실제로 이 메서드를 구현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 결국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약속하는 거다?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수상 메서드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 메서드를 사용할 팀과 메서드를 이용하는 기능, 이 메서드를 사용하는 팀과 메서드를 만들어주는 팀 간의 약속을 하는 게 인터페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뭐밖에 없을까요? 수상 메서드밖에 없어요. 뭐 더 있기는 하지만 뭐 정리해 드릴 거예요. 왜 인터페이스를 만드는지 아시겠죠? 메서드는 기능들은 그 기능을 사용하는 팀이 있고 그 기능을 실제로 만들어주는 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두 팀이 약속을 해야 돼요. 메서드를 어떻게 만들어야 우리가 화면을 꾸미기가 쉬운가? 회원관리팀은요. 회원관리팀은 될 수 있으면 이런 화면들을 쉽게 꾸밀 수 있는 방법으로, 데이터들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요구를 할 거예요. 메서드를 만드는 팀에서는 가능한 한 내가 사용하고 우리 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SQL 문장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인풋을 요구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 두 팀이 회의할 때 정말 열나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 팀의 편한 대로. 그러면서 그 컨센서스 동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러니까 두 팀이 이제 의견을 일치를 보는 거예요. 막 싸우다가 이제 의견 일치를 보고서 딱 하나의 그 메서드의 원형이 나옵니다. 메서드의 원형이 딱 약속이 되면 A라고 하는 팀은 그 메서드를 사용하기 위한 코드, 다시 얘기하면 메인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약속된 메서드를 실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거를 구현해주는 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서드를 구현하는 팀과 혹은 메서드를 구현하는 회사와 메서드를 사용하는 팀 혹은 메서드를 사용하는 회사 간의 약속이다. 그게 인터페이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터페이스라고는 말 자체가 그거잖아요. 그죠? 뭔가 두 개가 이렇게 만나는 그 접점. 그게 인터페이스잖아요. 인터페이스.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가질 수 있는 멤버들은 제한이 있어요. 어떤 제한이 있냐면 모든 필드 멤버 변수를 가질 수는 있어요. 모든 멤버 변수는 public static final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래스 설계할 때처럼 뭐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야. private int 뭐 a 뭐 public 아니면 뭐 protected 요거는 지워버릴 거니까 보기만 하세요. 뭐 protected, boolean, b 요렇게 선언하는 거.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안 돼요. 무조건 public으로 공개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두 팀 간에 서로 나눠서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패키지 이름이 다를 거예요. 패키지가 다른데 서로 다른 패키지에는 클래스들끼리 공유가 돼야 되기 때문에 퍼블릭이에요. 퍼블릭.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생성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속받아서 구현을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스태틱만 가져요. 네. 이런 녀석들은 뭐예요? 이런 녀석들은 생성자를 호출할 때 생성 객체를 생성하면서 그때 여기에 어떤 값들이 초기화가 되는 그런 변수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인터페이스가 가질 수 없어요. 약속만을 하는 거니까. 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정수라든가 뭐 테이블의 개수
뭐 데이터베이스의 버전 번호 뭐 이런 것들만 약속을 하는 거지. 버전 번호를 뭐 바꾸고 테이블 개수를 바꾸고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할 수 없는 파이널이어야 되고요. 객체 생성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태틱이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멤버 변수를 선언할 때 public static final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해서 필드를 선언합니다. 이런 것들 못 가져요. 절대로 이런 변수들, 이런 멤버 변수들 갖지 못합니다. 갖지 못하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터페이스의 목적은 메서드들의 시그니처만 약속을 하기 위한 게 인터페이스고 인터페이스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메서드는 public. 메서드도 마찬가지로요. 보통 public abstract는 생략하고 메서드를 선언합니다. public abstract 보통 생략해서 메서드를 선언합니다. 수상 메서드만 있어야 돼요. 인터페이스는 약속까지만 하는 거지 구현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상 메서드예요. 추상 메서드고요. 인터페이스는 서로 다른 팀에서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가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나 공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퍼블릭이에요. 이 두 가지.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가 가질 수 있는 거는 퍼블릭 스태틱 파이널 멤버 변수 그리고 public abstract method 딱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것 말고도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네, 여기까지는 자바 7까지는 딱 이렇게만 가지고 있었어요. 자바 버전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딱 여기까지만 일단 기억을 하세요. 인터페이스는 method의 시그니처를 약속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멤버 변수는 상수, public static final 상수만 가질 수가 있고 모든 메서드는 public abstract 추상 메서드만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그 설계를 하실 때는요, 인터페이스를 작성하실 때에는 우리는 지금까지는 클래스라고 썼었어요, 그죠? 클래스라고 썼었는데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인터페이스 키워드를 사용해서 자바 파일을 작성을 합니다. 클래스는 자바 파일 안에 클래스라고 선언하지만 인터페이스는 자바 파일 안에서 여기를 인터페이스라고 작성을 합니다. 인터페이스. 그리고 그 인터페이스에 있는 추상 메서드들을 구현을 하는 클래스. 인터페이스에 추상 메서드들을 구현하는 클래스가 있을 텐데 그때는 상속받는다라고 하지 않아요. 상속받는다라고 할 때는 어떤 키워드 사용하죠? implement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서드들을 구현하는 클래스는 subclass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구현 클래스라고 부르고요. 뭐 subclass라고 부르기도 해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구현하는 클래스는 보통 구현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고 implement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implement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이거예요. 클래스. 무슨 뭐 인터페이스 임플 클래스. 클래스 임플러먼트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이름.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상속할 때는 여기를 뭐라고 썼었어요? 상속할 때는 익스텐즈, 확장한다. 슈퍼클래스, 일반적인 슈퍼클래스를 확장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클래스를 만든다. 이게 상속. 익스텐즈고요. 익스텐즈. 인터페이스는 구현이 목적이에요. 구현. 메서드가 추상 메서드밖에 없기 때문에 그 추상 메서드들의 바디를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에요. 구현한다, 영어 단어가 implement, 이게 동사예요. 그래서 구현한다, implement. 그래서 클래스가 인터페이스를 구현합니다 라는 식으로 클래스를 작성을 합니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것까지만 정리하고 끝낼게요. 클래스는 상속받을 때 몇 개까지만 상속받을 수 있어요? 다중 상속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바로 위에 부분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할아버지는 있을 수 있죠. 스마트 TV의 부모가 TV가 되고 TV의 부모가 오브젝트가 되고 이거는 가능해요. 이거는 부모니까 부모고 할아버지고 증조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부모가 두 명인 건 아니죠. 다중 상속은 아니에요. 근데 인터페이스는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게 가능해요. 그게 그 추상 클래스랑 다른 점이에요. 추상 클래스는 반드시 익스텐즈.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는 하나밖에 구현 못해요. 하나밖에 확장 못하는데 인터페이스는 여러 개를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바가 엄밀하게는 다중 상속을 제공하지 않는다. 라고는 하는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우회해서 다중 상속을 제공하긴 합니다. 그 얘기.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가 있다. 두 개 이상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것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정도 인터페이스에서 필수로 기억하실 건 요 정도를 필수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코드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은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은 40분에 시작할게요. 40분에.